지방의 한 중소기업이 장갑이 필요 없는 골프채 손잡이를 개발해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가 세계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골프를 할때 장갑을 끼는 이유는 타격시 손으로 전해오는 충격을 줄이고 땀으로 인한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 개발된 골프 그립으로 맨손 골프가 가능해진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소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고무재질을 특수 우레탄으로 바꾸면서 충격 전달은 반 이하로 낮췄고 달라붙듯 잡히는 감도는 크게 높였습니다. 그립 잡았을 때 그립 감이 아주 좋고요. 그 충격감이 아주 도는 것 같습니다. 순천의 한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이 제품을 개발한 것은 지난 2003년. 서서히 입소문을 타다 지난해 말에는 일본에 50만 개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대박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손잡이 내부에 사진이나 이름도 넣을 수 있도록 투명한 재질을 사용하는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까지 동원해 올해는 8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발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요. 그립 그러면 까만색, 그다음에 고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것을 깨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고무가 아닌 것, 그다음에 투명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3년에 걸쳐 신제품으로 탄생시킨 지역 중소기업의 뒷심이 침체에 빠져있는 골프 레저 업계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